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 중 3선 이상 중진이 6명이나 되지만 존재감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부산 지역 내 구심점도 없이 4분 5열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도 추진력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두 18명. 그중 3선 이상 중진은 3분의 1인 6명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5선 의원도 2명이나 포함되어 있지만 부산의 중진들이 국회나 당 내부에서 대구 경북이나 충청, 수도권 의원들과 비교해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5선인 부산진갑의 서병수 의원은 당내 국회 부의장 경선에서 떨어지며 체면을 구겼고 같은 5선의 사하을 조경태 의원은 재선 이하가 주로 맞는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국회의장이나 당대표 같은 중책을 맡았던 김무성, 박관용, 김형호, 정의아 전 의원 등 예전 부산의 다선들과 비교해 현저히 위상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부산 정치의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큰 손실인 거고 명색이 그래도 18명의 국회의원을 지닌 대단히 큰 도시인데 그 도시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 자체가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선 의원들도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당 안에서 중책을 맡은 의원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장재원 의원도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좌장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중진도 없어 부산 의원들끼리도 잘 뭉치지 못하는 가운데 국회 예결이 예산 소위에 부산 의원이 포함되지 않아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도 난항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자기 지역구에 10몇억 따왔다고 현수막 끊는 게 전체적인 모습으로만 비춰지고 있어서 실제로 저 구심점 역할을 해가지고 15명이 좀 합쳐서 힘을 그래가지고 부산을 위하여서 실질적인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부산 중진들의 당 중심부 진입 여부가 부산의 차기 총선 공천 판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과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